포르쉐 글로벌 롤스로이스 팀이 롤스로이스 모터카 서울의 창립 15주년을 맞아 5월 19일 코오롱 모터스 삼성전시장에서 롤스로이스 모터쇼를 개최했습니다. 2003년 롤스로이스 모터카 서울을 설립한 코오롱은 2004년 청담동에 첫 전시장을 오픈한 후 최고의 고객 서비스와 확고한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럭셔리카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날 행사는 150여 명의 VIP 고객들이 초청돼 롤스로이스의 전문 세일즈 컨설턴트가 소규모 그룹별로 투어하는 도슨트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롤스로이스의 역사는 물론 롤스로이스의 최상위 세단 팬텀부터 고스트, 레이스, 던, 블랙 배치까지 모델별 특징과 장점을 설명해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이날에는 던 15주년 기념 에디션이 공개됐는데요. 롤스로이스의 첫 전시장인 청담동의 지명 유래와 같은 맑은 한강물의 청색에서 영감을 얻어 터키서 컬러와 실버 컬러를 투톤으로 적용해 고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300대를 판매를 했고 올해 400대를 도전으로 앞으로 열심히 해서 향후 내년에는 500대, 600대, 700대 시장까지 쭉쭉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